자, 안녕하세요. 오늘 볼 게임은 바로 타이탄 소울이라는 게임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게임을 한번 열고요. 새 게임입니다. 오묘한데? 자, 일본 게임 같지만 이거는 미국 게임이에요. 나온 지한 3년 정도 된 게임이고, 부를 수 있네요. 화살을 쏘네. 부를 수 있고, 아, 이거 하면은 돌아오고, 아, 쏘고, 돌아오고, 쏘고, 돌아오고, 아, 오케이, 오케이. X를 눌러서 공격합니다. 아, 좋아요. 화살이 안 맞는데? 아, 근데 장전을 하면은 그게 안 되나 봐.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소울류 게임이라고 해요. 다크 소울 같은, 그러니까 보스를 잡는 거예요. 일반 몹은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 오, 이거 치면은 이렇게 나와. 자, A를 누르면 아, 굴러요. A를 누르면 구릅니다. 아, 그렇군요. 어허. 자, 활쏠수 있고. 뭐죠? 뭔가 이렇게 던전으로 들어갈 수 있나 봐요. A를 누르면 달린다고. 와우. 아닌데? 뭐지? 뭐야? 뭐야? 뭘까? 뭐야? 돌아와! 안 맞는데? 아, 내려올 때 맞춰야 되나 봐. 둘, 셋! 뭐야? 뒤지는군요. 오, 기회가 없어. 오. 아니, 개 못하다뇨! 아니, 처음 하는 게임이 그럴 수도 있지. 오. 오케이. 아, 씨발.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게 돌아오면서도 맞출 수 있고, 나가면서도 맞출 수 있나 봐요. 되게 어려운데, 이거? 이 게임 맞아? 게임 되게 어려워요, 이게. 아니, 이게 진짜 쉬워 보이지? 여러분, 쉬워 보이죠? 아,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자, 첫 번째는 아무튼 슬라임이고, 슬라임 한번 맞추고, 아, 점액에 묻으면, 아, 이게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점액, 아, 이거 이해했어요. 3등. 아, 이게 뭐냐면 점액에 닿으면 구르기가 잘안 되네요. 그쵸? 점액에 닿으면 안 돼. 그러니까, 최대한 도망다니면서 빨리빨리 해야 돼. 아, 씨, 점액 맞으면 그냥 끝나네.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게임 너무 어려운데. 안 걸려 나가겠는데, 사람들? 이게, 아니, 그래도 이게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공략이 있을 텐데, 이게.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아? 적당히 뽑, 적당히 뽑아야지. 야. 와, 뽕뽑기 오지네. 야, 씨. 게임 진짜, 게임 이따위로 만들 거야? 어우, 화난다, 씨. 어 근데 되게 어려운데 이거? 아니 이게 점액을 어떻게 안 묶고 어떻게 싸우지? 자요 가요 자 아니 이거 어떻게 피하냐고 아니 점액이 계속 있는데 어떻게 피해 이걸 아니야 그럼 한 번 이게 단기간에 쇼부 치는 게 아니라 어 계속 돌면서 한번 해볼까? 어 계속 돌면서 한번 해보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사실은 저 점액이 문제가 아닌 거야. 저 점액이 문제가 아니라 저 심장이 문제인 것 같아. 그쵸? 저 심장이 있는 놈을 계속 쳐야 돼. 그쵸? 자 좋아요. 아 오케이 이해했어 점액이 점점 없어지는구만 오케이 이해했어 아 저 심장을 노려야 돼 저 슬라임의 심장을 노려야 되지 그 암만 그 어, 계속 가루로 내도 의미가 없네 잘 숨어 다니면서 어, 저 슬라임의 심장을 노리는 거야 이제 깨달았어 와 BJ 수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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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화살을 주스러 가 와 내가 화살을 주스러 가 오, 야! 오케이 오케이 화살 내가 주소 내가 주스러 가 나이스! 이렇게 깨는 거구만 약점이 있군요 약점을 노려서 활로 한 방에 조지면 되는 거야 역시 죽창 게임 뭔가 힘을 얻나봐 요렇게 뭐가 달라지죠? 뭐가 달라지죠? 뭐 능력치가 생깁니까? 능력치가 생기나? 아 이게 여기서 깨달은 게 있는데 아 맞추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점을 빨리 파악해야 되네. 좋아요. 저건 저 눈을 맞추라는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요 자 저건 저 눈을 맞춰야 돼 내가 봤을 때 벌써부터 와 이거 게임 어 난감해지죠 어? 딱 봐도 자 화살 주스러 가 화살 주소 아 야 씨 야 발가락 맞 발가락 찍혔는데 왜 죽어? 어, 사람이 그렇게 약하다고? 그럴 리 없어. 좋아요, 도망가. 도망가. 괜히 까불지 마. 괜히 까불지 마.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별거 아니네. 아이, 공략이 있잖아. 별거 아니네. 사실 뽀록이에요. 사실 운빨로 지금 맞췄습니다. 얘가 하필 내 앞에서 에너지 레이저를 쏠 줄 몰랐어. 아 그래서 죽창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부스도 한 방이고 나도 한 방이라서.
서로 죽창 찌르면은 그거예요 진짜. 그래서 약점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 아까도 심장이 약점이었잖아 슬라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약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 여긴 뭐지? 물로 들어갈 수도 있네. 오호, 생각보다 방대한가 보구만. 다음 보스를 한번 잡아볼게요. 맞아요. 그래서 화살도 한 방이죠. 이건 또 어떤 개 지랄을 할지 궁금한데. 왜 죽었지? 아, 오케이 오케이. 뭔지 알겠어. 이게 쟤는 튕기는 놈이야. 얼음 같은 놈이라고. 그래서 멀리서 한 대 때려야 돼. 그리고 피해야 돼. 좋아, 도망가. 우와, 야. 그렇죠. 왜 이게 왜 어떻게 하는 거지? 유리를 깨야겠지? 일단 그러니까 저걸 밟는 건 맞는 거 같아. 저 발판을 밟아서 뭔가를 하는 건 맞는 거 같아. 저기 그 동서남북에 있는 네 가지 그 방향에 있는 발판을 밟아서 뭔가를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이게 문제. 이게 어렵네. 어려운데? 일로 오지 마. 이게 뭘까? 불에 닿아야 되는 것 같은데 불에 닿을 수가 없는데. 불에 닿는 게 이론적으로 불가능해. 불에 닿는 게 이론적으로 불가능한데. 어떻게 날게 하지? 화살을 아마 저기에다 맞추는 건가? 그렇게 쉽게 만들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왜지? 방법을 전혀 모르겠는데? 누가 답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누가 답 좀 알려줬겠어. 와, 컨트롤은 자신 있는데 머리가 안 따라가. 와, 아니 이게 뭘까?
좀 힌트 같은 거 없나? 힌트. 게임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 아니, 아니. 아, 정신 차려. 아, 정신 차려. 아, 정신 차려야지, 씨. 아! 눌린 상태에서 내가 누르는 거 보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누른 상태에서 누르고 있어야 되나봐. 그래야 최대한, 그거 되는 거 아닐까? 이게 처음에 밟히는 거. 아니, 진짜, 잠깐. 이게 잘 모르겠네. 오케이 알겠다. 불화살. 아 오케이 불화살 알겠다. 아 불화살이구나. 아 불화살이었어. 아 이거였네. 아 와, 와, 근데 되게 신박하다. 불화살, 와, 불화살이네. 와, 생각도 못했어. 와, 지금까지 왜 저걸 아 저렇게 다 깨야겠구만 생각만 했지. 불화살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와, 그렇구나, 불화살. 와, 생각지도 못했잖아. 저렇게 간단한 건데. 와, 방법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말이죠. 방법을 알아야 돼. 방법을 모르면 아무리 게임을 좀 해건 뭐하건 아무 의미가 없어. 뭐야, 이건? 뭐야, 이거? 뭐지? 뭐야? 피해? 피해? 와, 아, 오케이, 알겠어. 저걸 보호하는 거 보니. 근데 알았어. 저게 두 번 칠 때마다 한 번씩 눈을 자기 몸 속에 있는 심장 같은 거를 보호하네. 그때 내리 찍어야 되는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스톤 골렘. 좋아요. 야, 화살 좀 줘.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데? 이게 왜 왼손으로 공격하는지 오른손으로 공격하는지 아직 파악이 안 돼. 오케이. 와! 까비. 오케이. 오케이. 일로 와. 와, 뭐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이게 왼쪽에 있으면 왼손으로 치고,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손으로 치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앞으로 가면서 화살 딱 쏘면 돼. 정면에. 근데 정면 화살 조준이 조금 어렵다, 이게. 오. 방법만 알면은 뭐 금방 깨지 뭐. 자 여기 한 대 맞고. 뭐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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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근데 왜 안 맞지? 이게 아닌가?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 방금 한 두 대 정도 때렸던 것 같은데 안 맞네. 왜지? 아니 이게 맞아야지 정상 아니야? 아 저게 또 위아래로 내려오나? 어렵네. 생각보다 타이밍 맞추기가 어렵네. 아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이거 혹시 손부터 푸시는 거 아닐까? 오케이. 아 이렇게구나. 아 오케이 정면에서 찍어야 돼. 아 맞네. 아 오케이 간단한 거구만. 어 좋아요. 이게 아 옆 측면은 이런 데는 안 맞고 정면에서 찍어야 돼. 그러니까 주먹 한번 하고 주먹할 때 옆으로 다시 돌아와서 쏴야지. 그래야 되네. 별로 그렇게 분석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별건 아니네요. 그쵸? 자 올라가볼까? 이 탑 끝까지 가면은 뭔가 얘가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 스토리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야? 뭔가 아 이제까지는 튜토리얼이었다라는 느낌이 있대 지금. 뭔가 지금까지는 아 튜토리얼이었다 애송이여 자네는 여기에 도전할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구만 뭐 이런 느낌인데. 일단은 뭐야? 오호. 자, 여기가 이제 다음 던전인데 맵이 너무 넓다. 아, 여기 아 못 가. 이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또 문을 열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어딘가에 또 숨어 있을 거야. 아까 그런 보스들이 왜 온 거지? 길이 분명 있을 텐데 여기다 여기네. 아 길이 있네. 여기네. 아 아닌가? 길은 여긴데? 여기네. 자, 아 좌우에 하나씩 있나봐요 이게. 그쵸? 뭐야? 아닌데? 이쪽 길인가? 아 계속 똑같은데 보는 것 같은데. 여기가 그 길 있나? 아니 여기로? 여기 뭐가 있는데? 아닌데? 여기서 위로 갈까? 길이 너무 어렵. 아다. 아니 길이 어렵잖아. 길을 알려줘.
날 받아들여줘 얘들아. 어? 와 길을 알고 싶어. 여기서 한번 밑으로 한번. 와 아니네. 여기는 맞는 것 같아. 여쪽은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위로 갔으니까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자. 이게 어 아니네. 어디지? 아니 길이 없어. 왜 오른쪽 길은 아니야 확실히. 저꽃 저쪽인 것 같은데. 여기랑 다른데? 여기랑 다른데? 아니 왜 자꾸 아니 왜 계속 똑같은 데 돌지? 아씨. 자 여기서 일단은 왼쪽으로 가면은 새로운 아 잘못했어 잘못했어 뭐야 어 뭐야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어쩌다 보니? 어쩌다 보니 다 도달했는데? 어떻게 한 거지 내가?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이씨 아이씨 잠깐 내가 아까 어떻게 했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다시 갔나? 이게 아닌데. 자 왼쪽 다시 이쪽. 아 그렇지 이거였다. 오케이 찾았다 길. 여기 일단은 여기 한 보스가 있네. 와 이거 아 오케이 여기서 기다려야 돼. 그 뭐냐 5시에서 6시 사이에서 아니 5시에서 7시 사이에서 기다려야 돼. 그래야 이거 잡을 수 있어. 오케이 저 입이 약점인 것 같아. 또 보니까 입 맞추기 어렵게 해놓은 거 보니까 입이 약점이야. 저 입에 주창 꽂으면은 그냥 화살 좀 꽂으면 되거든요. 어 괜찮을 것 같은데. 입 때 아 오케이 입 벌릴 때 해야 되네. 입 벌릴 때 입 요럴 때 쏴야 되네. 아 오케이 알았어 깨달았어.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까 그때 타이밍 맞춰서 활만 쏘면 돼. 그렇죠? 뭐야? 오케이. 알겠다. 꽃잎을 열고 그 다음에 그 안을 때리는 거야. 아 오케이 방법을 알았어.
아, 꽃잎을 열고 그 다음에 때려야 되는 거죠, 그쵸? 하나, 둘, 오, 이거 아닌데. 하나, 둘, 자, 입구 앞쪽으로 돌아올 때 독가스 피해야 되고. 자, 두 대 맞으면은 제가 이 꽃잎을 벌려. 그때 쏘는 거야. 여기다. 다리도 자를 수 있어? 아, 이거 어려운데? 쉽지가 않네. 이거 어디가 좀인지 모르겠어, 아직도. 원래 한 방에 죽는 게, 그 약점을 안 눌렀으면 한 방에 죽는 게 아니거든, 이게. 그니까, 약점을 못 맞춘 것 같은데. 아, 다리 잘라야 되는데. 아씨. 아, 다리 자르고 하는 게 훨씬 편하겠다. 그쵸? 아니, 이게, 되게 어렵네. 와, 게임, 게임이 쉬워 보이는데, 와, 화살 조준하는 게 되게 지랄 같네요, 진짜. 좋아요. 다리를 다 자르고 하자. 다리를 다 자르고 하면 될 것 같아. 이게 보니까 다리를 다 자르면은 아무것도 못하네. 다리를 일단 다 분해하자. 그러니까 저 꽃은 내가 봤을 때 분해를 해서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자, 좋아요. 좋아요. 아, 요렇게. 이거 독가스한테 죽었네. 아, 오케이. 공략 끝. 저런 다음에 꽃잎 벌리고 독가스 피해서 그냥 죽창 찍으면 돼요. 오케이. 간단하네. 게임이 생각보다 현실적이야. 네, 현실에서는 저런 놈 만나면은 한번 뒤지지 않을까? 머리를 쓰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뒤질 것 같은데.
아 이거 씨 되게 어렵네. 자 여기서 일단은 좋아요. 탁 좋아요. 하나 아씨 야 아 좀 이러지 말자 우리야. 우리 이러지 말자. 방법 알려주고 이렇게 하지 말자. 야 끝내 끝내도 되잖아 이제. 방법도 알려줬는데. 자 여기서 건드려. 그 다음 다리를 잘라. 다리 자르고 어, 뭐야 아 뭐야 좋아요. 자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마무리. 좋아요 입 다 돌려. 좋아 좋아 좋아. 독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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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 독가스 유인 유인. 그 다음에 다시 독가스 여기 와서 아가리 벌리면 촥 죽창. 와 이거 컨트롤 진짜 힘드네. 아이 다리 다 잘렸으니까 뭐 제가 뭘 할 수 있겠어? 지금 패턴 괴랄한 거는 다 적었는데. 뭐야? 아니 다리 그만 자르고 좀 맞춰야 된다. 아니 너무 빨랐다. 너무 빨랐다. 너무 빨랐다. 오케이 오케이. 어제 돌아올 거야. 쟤 어제 돌아와. 쟤 어제 돌아오거든. 쟤 어제 돌아오거든. 좋아요. 자, 독가스. 그다음에. 와, 이거 쉽지 않네. 땡겨, 땡겨, 땡겨. 좋아요. 아, 저걸 맞춰야 되는데 저거. 와 이씨 야 진짜 저거 저거 좀 맞추게 해주라 제발. 와 이거 어떻게 야 아니 이거 어떻게 저 꽃 안에 있는 거 어떻게 맞춰 씨. 아, 씨야.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와, 드럽게 못하네. 저게 하자마자 타이밍이 안 나오나? 아, 이거 씨.
저게 일단은 다리 다 자르고 앞에 보는 상태에서 다시 그 활 당기면 되죠, 그쵸? 근데 이거 여기부터 진짜 어렵다. 진짜 아까까지는 그건가 봐, 진짜. 와 이거 어떻게 하냐? 나이스. 가스 없어져. 가스 없어져. 좋아요. 와 좋아요. 다시 똑같은 자리에서 그거 될 거야. 여기서부터 똑같이 될 거야. 아마. 뭐야? 이거 안 맞아. 아 진짜 존나 어렵네 이거. 와. 좀 더 돌아라. 돌아라. 좋아. 와, 잡았다. 어우, 드디어 잡았네. 와. 위험했는데 어떻게 박았는지 모르겠지만 잘 박았다. 아, 이 안에만 이거 어떻게만 맞추면 되는 건데. 와. 와. 그렇군요. 와. 요렇게 저 꽃잎 안만 때리면 되는 건데. 와, 그 화살 조준이 너무 힘들어. 와. 다행입니다. 그래도 깨서. 와. 안 걸릴 뻔했지만 깨서 다행이야. 와.